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먼저 스트링 아트가 무엇인지 들어본 친구 있을까?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미 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스트링 아트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아트란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스트링 아트는 스트링, 선을 사용하는 아트, 예술 영역입니다. 자, 스트링 아트 작품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태국 코팡안 반사바이의 스트링 아트인데, 반사바이 비치클럽 소속의 KOB 작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이거를 보면, 이 못과 그리고 실을 이용을 해서 선을 만들고 그리고 선이 모여서 문양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은 점이 되어주고 실은 선의 역할을 해준답니다. 이렇게 점과 선이 모이면 바로 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못질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 못을 사용을 해서 만드는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그런 디자이너를 바로 목공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 목공 디자이너는 스스로 사물을 디자인하고 스스로 만드는 과정으로서 디자인으로서의 자존감도 채워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작품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도 한번 세워보는 그런 좋은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집중력도 키워주고, 창의력도 키워주고, 오늘 예술성도 표현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필요한 재료들을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재료를 펼쳐보실까요? 다 준비되어 있을까, 여러분? 자. 선생님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오늘 필요한 그 재료를 준비를 할 건데, 선생님이 보통 작품 활동을 할 때는 이손 카메라로 작품을 활동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손 카메라를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세요. 손 카메라. 그렇기 때문에 손 카메라를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오늘 같이 작품 활동을 할 겁니다. 자, 이 손카메라에 보시면 우리가 같이 함께 준비물을 확인해 볼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이거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드판, 우드보드, 보이시죠? 그리고 도안, 그리고 안전망치. 안전망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손 다치지 않게 비닐에 넣어 있을 텐데 바로 못이 있어요. 못. 못. 그러면 준비물을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고 우리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도안의 위치를 이렇게 배치하고 테이프로 먼저 고정시킨 다음에 도안에 맞게 망치질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선인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 고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망치질 하기 전에 선생님이 어떻게 망치질 하는지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망치질 할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망치질 할때 손을 다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리고 도안에다가 망치질을 할때그 못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 단단하게 두들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안쪽에서부터 망치질을 먼저 못을 박고 바깥으로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바깥에다가 목질을 하고 안쪽에다 못질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깥에 끼워놓은 못 때문에 안쪽에는 못질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안쪽부터 우리가 못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바깥쪽으로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망치질을 다 마치면 우리가 도안을 떼겠죠. 도안을
잘 수직 방향으로 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도안 분리하고 그 빠지지 않는 종이를 잘 뺀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듭을 짓습니다. 매듭을 지어주는데 묶기 여러분들 하실 줄 알죠? 선생님이랑 처음에 묶기 연습부터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먼저 제가 보여줄 테니까 이것을 한번 참고해보고 우리가 이 영상이 끝나면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점을 여기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점을 잡았고요. 네, 매듭은 못에 실을 걸어서 두 번 묶어주는 슬로고리를 네, 만들어 묶어주고 자, 풀리지 않게 두 번 묶어줍니다. 두 번. 선생님은 세 번 묶어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두 번 보시면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마무리를 할 때는 슬로고리를 만들어서 조금 길게 마무리하는 잡아주세요. 방법으로 그래야 매듭을 짓기가 편하고 중요한 건 묶을 때 목과 함께 묶는 것이 고리를 걸어야 되는데 그 전에 실로 이렇게 실로 약간 한 바퀴 돌리고 또 한 바퀴 돌려서 한 이렇게 묶어주면 더 단단하게 이 상태에서 잘 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못과 함께 걸어주고 손가락을 빼서 마무리하는 방향이 되거든요. 하트 모양 같이 나오죠. 모르면 언제든지 손 들었을 때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못과 못 사이를 실로 연결을 해서 내가 색칠한다는 느낌으로 실로 색칠을 해서 공간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채워줍니다. 그래서 실 감기가 완료가 되면 묶어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주의사항은 못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잘 고정되도록 박는 것. 못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실 묶을 때 다 풀려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못을 박을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선생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주의 깊게 본다? 여기 손카메라를 주의 깊게 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뭘 준비를 해야 되지? 바로 우드 판과 도안. 이 우드 판과 도안을 우리가 그냥 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스카치 테이프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를 뜯어서 도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고정시켜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정시켜서 다 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자, 못을 하나 꺼내봅시다. 자, 못을 꺼냈나요? 못을 꺼냈을 때, 자, 못을 꺼냈을 때 이렇게 손에다가 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 보시면, 보이나요, 여러분들? 자, 못질 할 때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자, 선인장 잘 보세요. 선인장은 여기 가운데 안쪽에서부터 먼저 못질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인장은 여기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세로로 쭉 먼저 못질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바깥쪽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쪽에를 먼저 안 한다면 나중에 힘들기 때문에 안쪽부터 못질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래 한번 보실까요? 고래도 여기 눈하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 안쪽에 먼저 시작해서 못질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을 할 때 제일 처음에는 자 선생님 하는 거 보고 나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 선생님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이 점에다가 못을 두고 손가락을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톡톡 조금 두드려요. 톡톡톡톡 살살살살 톡톡 두드린 다음에 살살살살
못이 약간 빠지지 않을 정도로 괜찮아지면 여러분들 보세요. 빠지지 않을 정도로 괜찮아졌어. 그죠? 디테일한 작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우는 계속해서 파란 색깔 부분 채워볼게요. 갔던 길을 계속해서 내가 가버리면 그 길만 굵어지기 때문에 안 갔던 길도 점을 안 갔던 점과 또 다른 점을 연결시키면 그 공간이 채워진다.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실로 내가 색칠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자, 화분을 다 했으면 화분을 다 했으면 여기 이제 선인장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선인장을 채웠는데 먼저 이거 초록색, 진한 초록색 말고 청록색 말고 초록색을 꺼내봅니다. 초록색. 자, 초록색을 꺼내서 똑같이 세 번을 못에다가 묶습니다. 그런데 초록색은 우리가 자 선인장 잘 봐요. 선인장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면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초록색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오른쪽, 왼쪽 모두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채워질 만큼만. 그래서 먼저 초록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만 먼저 하고 채워주는 부분으로. 우리 유해 다 했네요. 유해 그러면은 안에 흰 부분들도 한번 조금 떼볼까요? 흰 부분, 종이. 종이 뺀 거예요. 종이 다 뺐어요. 그 부분 다 뺐나요? 아, 그 흰색 한 거예요, 여러분. 흰색 한 거구나. 그러면 우리 하늘색 여기 고래 여기 가운데 가운데 하늘색 한번 해볼게요. 아, 잠깐만요. 여기 하늘색 보이죠? 손가락이 보이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유해 이거 조그만한 하늘색 해볼게요. 유해. 네. 찾아서 할 수 있죠? 네. 선만 만들지 말고 선생님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 선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슝 선을 만들었어. 그죠? 슝 선을 만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 돌려서 해도 되고 지그재그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한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이거를 조금 공간을 채워보겠다. 이렇게 선을 쭉 다 했다. 이게 전부 다 선을 다 했을 때 공간을 채워보겠다. 그러면은 이 선, 이 아무 못을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선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또 내가 안 갔던 선을 또 가볼게요. 아무 못이나 걸어서 또 내가 저기 끝에 있는 선에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또 공간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또 안 갔던 못과 또 안 갔던 못을 가면 이렇게 채워져요. 그죠? 그러면 내가 또 안 갔던 못과 여기 이 못을 가겠다. 그러면 또 채워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 목과 또 저기 있는 끝에 있는 못을 연결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선이 채워집니다. 이렇게 조금 꾹꾹꾹꾹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선이 위로 똑 빠져버리면 우리가 다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면적이 컸을 때 내가 안 갔던 길을 가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도 색칠해야 되겠네. 그러면 쭉 이렇게 그러면은 또 이렇게 채워지죠, 여러분. 그죠? 이제 여러분들 선인장 하나만 더 체크해 드릴게요. 선인장 이렇게 화분을 여러분들 다 했을 거예요. 그죠? 하고 나서 이 분홍색은 그 위에다가 선으로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선으로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인장 보세요. 선인장도 마찬가지고 고래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다 채운 다음에 그 위에 선을 입힐 때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보세요. 이쪽으로 보세요. 화면 보세요. 모두 다 그만 잠깐 화면 보세요. 이렇게 면을 다 채웠을 때 여기 위에다가 선을 할 때 똑같이
묶고 나서 묶었다 쳤을 때 이 묶고 나서 이렇게 선으로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이 묶고 나서 붙여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 선인장이나 아니면 이 고래의 검정색 부분을 할 경우 선이기 때문에 이거 선 위에다가 할 경우에는 똑같이 이걸 모두 다 완성시킨 다음에 이 선 부분을 왔다 갔다 처음에 바깥선 안쪽선 들어갔죠? 들어간 다음에 이거를 한 바퀴 돌리고 똑같이 선으로 이렇게 선을 채우는 느낌이 아니라 선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만 이렇게 선만 채우도록 할게요. 선을 처음에 바깥에 걸었다가 안으로 갔다가 이렇게 선만 왔다 갔다 하면 선이 완성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스트링 아트 시간 어땠어요? 즐거웠나요, 여러분들? 네.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우리 예원이는 어떤 느낌을 가졌나요? 이걸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예원이? 여긴 알았죠. 우리 그러면은 민준이는 어떤 기분 들었어요? 배정원이 어떤 느낌 들었어요, 정원이? 정원이는 어땠어요? 그냥 나가면 돼. 그래? 처음에 뭔가 훅달라는 게 재밌었어요. 힘들었는데 재밌었어요. 우리 서연이는 어땠습니까? 서연이? 이렇게 됐는데. 서연이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해보니까?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야? 막 해도 됩니다. 맞아요. 이거는 다른 그게 없어서. 자, 오늘 여러분들 힘들지만 끝까지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현재 완성이 다 되지 않았지만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마무리를 잘해서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선생님은 응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 얼굴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이 시간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집에서 마무리를 잘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시고 선생님과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